이제 사람은 모르는데 저는 저를 알아요. 저는 제 목회를 알아. 저희 교회가 동네에 뭐 교회들이 많이 없고 저희 교회를 졌으니까 새벽기도 못 드리는 주변에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와요. 네, 와요. 그러면 우리 여기 사모님 있지만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목사님 말씀 좋지. 자기 목사님 말씀 나쁘다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남의 교회에서 새벽기도 미안한 사람이 좋다고 그러지 나쁘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아이 좋아요 그래. 그러고 나서 이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우리 교회 와야. 우리 교회 와야. 근데 이분이 거의 1년 동안 그러면서 나면서 우리 집사람들이 계속 우리 교회 와요. 내가 그래서 하루 그랬어. 집사님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분이 우리 교회 오라 그러면 나는 와도 부담스럽지만 그나마 새벽기도 나오는 거 오시겠냐? 미안해서. 미안해서. 절대 우리 교회 오지 말라 그러고 당신의 교회 가서 잘 섬기게. 거기 새벽기도 없으니까 의뢰 받고 본교회 섬기면 또 하나님 영광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집사들을 혼내면서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 혹시 안 다니는 사람 같은 모르지만 지금 자기 교회가 나가는데 뭘 오라고 그래.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우리 집사람들이 절대 오란 말안 하니까 또 이분이 섭섭한 거야. 이 사람 마음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저 와서 오세요, 가세요. 이게 또 좋은가 봐. 오란 말안 하니까 지가 지발로 등록해 버렸어요. 제가 왜이 말하냐면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 오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믿음의 식구들 여기 여러분들이 온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오면서 대화가 난 오늘 좀 밝혀야 되겠어. 우리 사모님 가슴이 지금 빡 뜨거울 거야. 여보, 당신을 필라에서 이렇게 와서 설교하라는 거 교회라도 있으니까 오라고 그러지 교회 없으면 오라고 그러겠냐? 아니 뭐요? 뭐 좋아요 뭐. 근데 사실이야. 그게 아닌 것까지만 사실이라고요. 그래도 뭔가 저 사람이 있으니까 오라고 그랬지 거기 없던 누가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있든 없든 내가 이 시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가는 거지 아무리 교회가 있어도 하나님이 안 부르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다 해도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안 쓰는 거예요. 응. 요번 4월 17일 부활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권사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 권사 취임받는 사람이 우리 교회 양주교회 몇년 나왔냐? 15년에서 20년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 젊은 나이에 교회 와서 15년 20년 봉사하니까 연세가 드니까 그래요. 아이, 목사님 이제 이 나이에 권사 직분 그냥 명예 권사나 주세요 또 이래. 아니, 저는 명예권사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 사람이 우리 교회 20년 나왔지만 제가 바라보는 눈에서는 직분을 받으면 아직 안될것 같아. 저는 늘 그분들 고마워하는 게 뭐냐면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교회 갈수 있잖아요. 아, 옆에 가면 주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장로 안수 집사 임직 전에 1년 동안 공식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교육을 다 시켰어요. 혹 집안에 무슨 사정에 타주를 가면 모르지만 이 뉴저지 주 안에 있는 경우에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앞으로 장로 될 사람이 그거 빠져? 아니지. 그래서 교육을 시켰고, 지금
우리도 권사님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 교육시키는데 전부 다 눈물 받아야. 그럼 그분들이 왜 눈물 받을까? 부족한데. 뭐 한대요? 부족한데. 제 자신부터도 뭐가 문제냐면 부족한지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까 제가 제목을 그렇게 하니까 진작 가시지. 제가 제목을 잡고 봐도 제목 하나는 잘 잡았더라고. 근데 이 말씀에 8절 말씀, 제가 이 말씀 읽다가 8절 말씀 속에서 제가 제목을 잡은 거예요. 여기 8절 말씀은 그랬잖아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주께서 이랬을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지금 주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찾고 계셨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이제 와서 나 여기서 나를 보내라. 그러면 그전에는 주님이 안 불렀을까? 저는 그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주님은 그 전에도 계속 불렀을 거라는 거야. 이사야야, 네가 갔으면 좋겠다. 암흑의 장로야, 네가 갔으면 좋겠다. 암흑의 목사야, 네가 갔으면 좋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게 아니더라고. 왜 안 갔을까요? 아니 여기 8절에 그러더라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그 전에는 주님의 목소리가 안 들려왔는데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일에 불순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려고 내 예수 믿는 건데? 그렇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받은 사명, 어디든 가오리다. 이 찬양 부르면서 저도 목사님 육대 눈물을 받았는데 내가 날 보니까 어디든 안 가려고 그래. 참. 날 보니까 어디나. 그럼 어디를 왜 안 갈까? 왜 안 가요? 주님의 부르면서를 못 드리는가 못 가는 거야. 지금 이사야가 안 가는 분명히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누가 우리를 갈고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때만 불렀을까? 아니 계속 불렀겠지. 장목사야 너 십자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가야 되는 거야.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일터 사명.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하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야. 들릴 때 오늘 저와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무슨 소리 듣고 사십니까? 하나님 소리요? 아닐걸요. 아멘. 아 진짜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세상의 소리 듣고 나의 유익된 소리 듣지 하나님의 소리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시대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부터 인터넷 방송국 고맙습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거를 우리 성도들도 들어요. 그리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도 하셔요. 우리 교회 형편 아시잖아요. 교회는 건물은 크지만 빚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빚은 언제 갚아 줄 겁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내가 얘기하고 했는데 어느 날 우리 권사님이 보시자 그러시더라고. 그러니 목사님 1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좀 액수가 적었나?
가슴이 뛰어서 말을 못해.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5만 불을 갖다가 교회다가 주일날 내시고 이번 4월 때 또 5만 불 내신다고 하셨는데 그 10만 불을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도 연세에서 언젠가 은퇴해야 되니까 이 10만 불은 아무도 못 건드리고 목사님 은퇴만 쓰십니다. 아유 참나 이거. 아 교회가 급한데. 저는 마음이 벅찼어요. 그래도 연세가 드신 권사님이 그 귀한 돈 귀한 거잖아요. 지금 교회가 그런데 목사님 노후에 이건 안 됩니다. 목사님 노후에라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를 위해서 쓰기보다 일단 먼저 교회를 위해서 씁시다. 이게 그냥 됐을까요? 우리 권사님이 돈이 많아서 내려놨을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단돈 100불, 50불도 하나님의 소리 안 들리면 아까워요. 내 자식 새끼 주지 그걸 왜 그걸 걱정해? 말로는 주의하지만 주의 안 찾아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니까. 이사야가 선지자인데 왜 안 가야 돼요? 가라고 몇 번씩 주님께서는 야 이스라엘 이런 죄가 있다 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는데 그거 안 가요. 아 이사야가 가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지? 전 그걸 느낀 거예요. 가지 못한 이사야가 잘못된 게 아니라 듣지 못한 게 문제지. 저와 사랑하는 기아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는 게 성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되죠. 근데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소리는 부담이 안 되고 은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부담된다면 그게 어떻게 은혜겠어요? 죽으러 간다며. 다 주님 거라며. 이 목사는 주님 거라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지껏 하나님의 소리 못 듣다가 이 사회는 언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냐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지껏 하나님이 이 백성은 악을 선하다며 선을 악하다며 흑암의 강면까지 사는데 이 엄청난 메시지를 들었지만 가서 복음 전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하 우리의 사랑하는 기아 목사님 사모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을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뭐예요? 만나셔야 돼. 다 만났다고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안 만난 것 같아. 진짜 당신이 하나님 만났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교회 사는 것 보면 아니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어떤 집사님 그러더라고 땅 샀는데 여기다가 양지교회 지면요 내세 장을 지치세요. 그게 집사가 한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나가버렸어. 근데 장 안 지졌어 그 사람. 이게 누가 한 얘기라고요? 동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한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동네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예요. 아니 하나님 만났다며. 아니 만난 분이 그러셔요? 참 죄송합니다. 만나려고 노력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아직 안 만난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네. 그래서 우리 성도도 그래.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막 주워서 뛰어와. 난 그럼 이래. 집사님 뻥치지 마.
난 대놓고 그래요. 간밤에 꼭 하나님한테 막 그래. 권사님 뻥치지 마. 아니 목사님 내가 하나님한테 왜 뻥치는 게. 권사님 그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된 줄 알아? 고백이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아, 읽어보세요.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서 그 옷자락은 성령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천사들이 지금 이거 누가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게 됐잖아요. 만났잖아요. 각기 여섯 날개에서 그 둘로는 자기의 뭐요? 천사가 자기의 뭘 가렸어요? 예? 여기 봐요. 천사가 자기 어딜 가렸어요? 왜 가렸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 제 많은 인생에! 천사도 자기 눈을 가렸어요. 두 날개로 자기 발을 가렸어요. 그 발로 은혜롭지 않은 곳에 얼마나 많이 다녔을까, 우리가? 은혜, 은혜 하면서. 모아 많은 데 다녔고, 술수하는 데 다녔고, 남 비방하려고 다녔고, 그 발을 가렸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그리고 날랐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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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잡아요. 이거 누가 본 거예요? 이사야가 봤어요. 누구를 봤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 봤으면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에 봤어. 하나님한테 우리 온갖 과정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막 자랑하고 하나님을 봤다 그러고 저는 그랬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5절에 이사야가 하나님 보고 나서 한 말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되 뭐라고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하나님을 보고 할렐루야 하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때야 됩니까? 화받을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목사님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부족해. 나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보면 할렐루야 이랬겠냐. 어우 주여 이게 웬일이십니까?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엎드릴 일이지. 지금 제가 왜 이 말하냐면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가슴을 찢어.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 앞에 자복해. 저와 사랑하는 기한 믿으면서 처음 예수 믿고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수많은 눈물 흘렸잖아요. 나 같은 죄인 불러줘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나 같은 죄인 주의 종으로 마음대로 감사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뭐하냐?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위치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이사야는 5절에 보면 뭐하는 모습입니까? 회개를 하는 모습입니다. 진주 하나님을 만나면 할렐루야 할 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죄가 많은데 주여 나 어쩌면 좋아요. 목사라는 사람이 이랬습니다. 권사라는 사람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일하자고 할 때 반기 들었습니다. 협조라기보다는 비방했습니다. 우리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할렐루야 할 게 아니라 회개할 게 있을까 없을까요? 많지요 집사님? 저도 많아요. 아니 진짜 저도 많아요. 저는 요새 주일마다 강단에 올라가면 눈물로 설교를 해요. 아니 너무 죄가 많은 거야. 나는 그래도 목사님 목사님 맞으면 내 속에 너무 많은 죄가 있는 거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자기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통해 자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이상해져서 우리 마음속에 통해 자복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졌어요. 너무 영적으로 완악해져 버린 거예요. 옛날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만 해도 내 가슴이 점이 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골고다 언덕 이야기만 해도 마음이 찡했고. 골고다? 한두 번 들은 소리 아닌데? 영적으로 너무 무뎌진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이거야.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증거는 자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죠?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때 내가 주님을 봤어요. 주님을 보게 되니까 그때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됐어요. 여기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뭐하게 되었다고요?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누굽니까? 대선지자예요. 아니 선제도 주님 보고 망하게 됐더니 우리야 지금 어떻게 될까 이거? 물론 우리가 이사야보다 믿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사야가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저는 이 말에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목사지만 늘 믿음 은혜 얘기지만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내 입술. 오늘 저와 우리 사랑의 귀한 믿음의 식구들 뭘 큰 무엇을 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내 속에 있는 은혜롭지 못한 것들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줄 알면 교만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나는 교만이 없어질 것 같아요. 믿습니까? 늘 나는 온전하다라고 하니까 내가 교만해지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날 비춰놓고 보면 지금 이사야도 망하게 되었던데 우리 얼마나. 근데 주님께서는 회개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 앞에 눈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6절에 보니까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해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라고 말해요. 제단 안에 피어있는 숯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저와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이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해요. 우리가 성령을 이례적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잖아요. 아담아 네가 너 어디 있냐? 하나님이 범죄하는 이유에 진짜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랐을까? 뭘 찾아? 너 거기 알아? 장독대에 나와! 그럼 되지. 저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회개의 길을 줬다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의 길. 어쩌면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회개의 길일 수도 있어요. 맞아. 내가 그렇지 못하던 부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부분. 망하게 되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주 앞에서 회개하는 지금 이사야. 그 회개한 이사야를 하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단으로부터 성령의 불을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봐요.
7절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해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저는 자그마한 동네, 한인이 많지 않은 동네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는 늘 생각이 목회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늘 해요. 그럼 목회를 무엇으로 하느냐? 돈으로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목회를 사람 숫자로 하느냐? 전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목회를 지식으로 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진작 가시지. 오늘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귀한 식구들은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형편을 바라보기보다는 물론 이것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본즉 내가 본즉 그건 이사야가 한 얘기잖아. 내가 본 즉 하늘 봤다는 거죠. 오늘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 세상 것을 쫓아 세상 사람이겠죠. 세상을 배제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남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성령이 이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8절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럴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럼 주님께서는 지금 어느 타이밍에 아, 진작 이 말씀 하시지. 이사야에게 진작 좀 가라. 이 말 하시지. 아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비로소 이때 이 타임에 이 말 한다 이 말이에요. 응? 왜? 진작 가라고도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저와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이랬던 저랬던 이 시대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목회를 놓고 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가 언제냐? 성령 충만할 때예요. 그거는 아무도 부인 못할 겁니다. 내가 지식이 충만할 때가 아니라 내가 성경 달달 외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개입했을 때가 가장 충만했어. 이건 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할 때 가장 힘들어서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그때 제일 행복했어요. 응.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른 것보다도 진작 가시지라고 하는 제목이 제 마음에서는 굉장히 예, 다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의 사랑이 귀한 주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 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